본격적인 온라인 쇼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윈도우 쇼핑을 한 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 상점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소매업계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 소비자연맹은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판매가 7에서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젊은 층은 물론 고령층까지 온라인 쇼핑객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업소들, 즉 상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여러 방면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들어서자 판매하는 물건을 사진 촬영을 금지합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상점에 들어와 눈으로만 구경하는 형태의 쇼핑, 일명 윈도우 쇼핑을 하고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진 찍거나 물건 모델 번호를 적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쇼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매 비즈니스 업체들은 일부 손님들에게 포장을 벗겨가면서 상품을 보여주고 사용 방법, 그리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여주지만 모델 번호만 기억해 나가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거 좀 사진 좀 한 방 찍어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위기를 기회로 노린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손님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않는 특정 상품을 한국에서 수입해 업소에서 판매하고 일반 상품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판매를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비교를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매주 물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고 구매하시기가 아주 편리하십니다. 뭐 판도라 같은 거 이제 유행해요. 그러면은 그 내요. 같이 계신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내면은 진짜 팔리더라고 그거. 상점에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우선 온라인은 큰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상품에 대한 평가와 빠른 배송, 그리고 일정 온라인 업체들이 보장하는 100% 환불 제도가 매력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Variety, so you can look at different websites and you can also see the reviews. Near my age from like 18 to like 25, everyone does that because it's just a smarter way, a cheaper way. You save a lot of money. 온라인 업체들의 빠른 성장에 대비해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 또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